굿모닝 마켓입니다. 파도는 언제든지 무섭게 변할 수 있지만 보통은 해변가를 무섭게 덮치진 않고 계속 들이밀었다가 빠졌다가 하죠. 지금 시장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. 악재가 시장을 덮치진 않았지만 계속 나 여기 있어 하면서 잊을만 하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오늘의 키워드, 악재의 밀당입니다.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. 지수 보시면요, 다우지수 1.02%, 나스닥과 S&P 500 지수도 1.1%씩 내렸습니다. 시총 상위 종목도 단 두 개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. 엔비디아가 1.12%, 마이크로소프트 0.67%, 알파벳도 1.18%, 아마존 2% 넘게 내렸죠. 보시면 엔비디아 0.43%, 탑5 중 홀로 상승 마감했는데요. 다음 장도 함께 보실까요? 버크셔서웨이, 메타, 테슬라까지 모두 다 하락 마감한 가운데 일라이릴리 1.6%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지도로도 보시죠. S&P 500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 마감하면서 빨간불이 도배가 됐습니다. 하락률이 클수록 빨간색이 쨍한 빨간색을 띠는데요. 유독 금융 섹터에 좀 쨍한 빨간색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. 신용등급 위기가 사라질 듯 사라지지 않으면서 시장과 밀고 당기기, 밀당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. 신용평가사 피치는 미국 은행에 대한 전면적인 등급 강등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은행업계 점수가 AA-에서 A+로 한 단계 낮아질 수 있다는 건데요. 개별 은행이 업계보다 점수가 높을 순 없습니다. 그래서 은행업계 점수가 낮아진다면 미국의 자산 규모 1위 은행인 JP모건의 점수도 한 단계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문제는 이렇게 최상위 기관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면 다른 은행들도 연쇄적으로 등급이 하향 조정돼서 현재 투자 적격의 하한선인 BBB- 또는 BBB에 속한 은행들 위태로워질 수가 있겠습니다. 한편 이날 7월 소매 판매도 발표됐습니다. 시장 예상치 0.4% 증가보다도 높은 0.7% 상승을 기록했습니다. 강한 소비는 경제 성장을 유지시켜주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키울 수가 있죠. 실제로 애틀랜타 연준이 예상하는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는 5%로 일주일 전이었던 전망치 4.1%보다도 더 올랐습니다. 실제 이 수치대로 경제가 성장률을 보인다면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. 하지만 강한 소비를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이유, 연준이 고금리를 예상보다 더 오래 유지하거나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이날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이 끝났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자신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죠.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여전히 9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88.5%로 높게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11월 또는 12월에 금리가 인상돼서 최종금리가 지금보다 높은 5.5에서 5.75%에 이를 가능성 각각 34.7% 그리고 30.6%로 일주일 전보다 높였습니다. 강한 소비 지표가 기준금리 경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시장과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. 이 외에도 화요일장에는 전날 발표됐던 중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반영되기도 했는데요. 은행의 신용등급, 기준금리, 그리고 중국 경제, 그 무엇 하나 엄청난 충격을 준 건 아니지만 시장과 밀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밀당을 하지 않겠다, 간보지 않고 지금 바로 증시 하락에 베팅한 전문가도 있습니다.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예견해서 유명세를 탄 마이클 버리, 사이온 자산운용 창업자입니다. 현지 시간 14일에 공개된 사이온 자산운용의 포트폴리오 중 상위 종목 일부를 떼다 왔는데요. 눈길이 가는 건 바로 이 풋옵션입니다. 스파이와 QQQ에 각각 8억 8,700만 달러 그리고 7억 3,900만 달러 규모의 풋옵션을 매수했는데요. 간단히 말해서 S&P 500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. 포트폴리오 내 다른 종목들과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이 풋옵션에 압도적으로 많은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. 마이클 버리가 증시 하락에 꽤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한편 중국의 경기 부진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가 하락세였습니다. WTI, 브렌트유 모두 1% 넘게 내렸는데요. 브렌트유의 올해 수익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.
국채 금리는 만기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. 단기 금리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장기 금리 상승세 보였습니다. 10년물이 4.219%를, 2년물이 4.959%를 기록했습니다. 비트코인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계속해서 3,940만 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최근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. 글로벌 E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확률이 65%라면서 그 경우 300억 달러가 추가로 시장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또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.